네, 당황하지 않으세요. 네. 그러게요. 다들 바빠서 난리가 아니네요. 네. 네, 수고하세요. 이쪽으로 앉으세요. 처음이신가 봐요? 무슨 일? 아, 이번 주에 상처가 나서 가야 될것 같은데. 아, 이쪽에 상처가 났네. 깊은데. 쉬는 거 하셔야죠. 청소 좀 지워야 돼서 시간 좀 걸릴 수가 있거든요. 저성경은 처음이시죠? 다 보니 그쵸? 네, 그러게요. 괜찮으세요? 저 마음에 드시면 되니까. 네. 이쪽에서는 하루 종일 전문가? 완전 그 전까지는 아니지만요. 짠. 치즈 먼저 넣고, 재밌게 바로. 금방 해드릴 테니까 좀만. 네.
걱정 마세요. 그러시구나. 네, 처음 오신 거예요? 그렇죠? 제가 최승병원에 있다 보니 대부분 다 아시더라고. 거의 대부분이요. 원래 분위기가 조금 으스스하죠. 네. 저승이다 보니 이승처럼 밝진 않아요. 승차는 뭐 그렇게 밝지는 않지만. 죄송해요. 밝지는 않아도 뭐. 네, 밝지는 않아도 어느 정도는 다 알고 있는 그런 수준이다. 끊어져버렸네요. 잠시만요.
그렇죠. 아무래도 저도 저승에 있다 보니 어느 정도는 알겠죠. 이상하고 좀 다르네요. 표정 자체는. 맞아요. 제가 작업할 때 많이 없는 편이라 좀 이해해 주세요. 이상하고 좀 많이 다른 곳이 여기에요. 저승이다 보니. 맞아요. 그 차이인 것 같아요. 그래도 아직 보니까 좀 많잖아요. 네. 있었죠. 아무래도 이제 저승들이 정말 있다 보니 그냥 좀 익숙하게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좀 익숙하지 않아가지고 많이 힘들었어요. 모든 게다 낯설었다고 해야 되나요, 지금? 얘기했던 것 같아요. 모든 게다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저승이다 보니 그쪽 익숙하지 않은 게좀 낯설었던 것 같아요. 그러시구나. 원래 처음 다들 다 그렇게 얘기하세요. 그렇게 말씀하세요. 왜 처음이다 보니 좀 낯설고 어색하다. 좀 많이 쓰시다 보니까. 네네. 네, 맞아요.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 많더라고요. 저도 처음에 아, 그 뭐지? 헷갈려가지고 네, 조금 뭐랄까요? 힘들었던 게좀 많았던 것 같아요. 저도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네, 이해 안 되는 부분이 나는 제가 저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네. 제가 좀 그게 좀 낯선 것 같아요. 네. 아, 좀 많이 어색하세요? 괜찮아요, 그 정도면. 저요? 원래 뭐 혼자다 보니까 혼자 좀 익숙해져가지고. 네. 아, 그럼요. 됐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여기 저승병 오시는 분은 대부분 다, 예. 이승에서 좀 상처 많이 받으셨던 분들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도 이제 대부분 나오시면은 이제 치우고 오시면 돼 가지고 네. 네, 치우고 오시면 되게 많죠. 어떻게 이승에서 네, 기억 자체를 치우고 오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아, 여기 처음 올 때부터 좀 그러셨나 봐요. 그렇게 느껴지실 거야, 아마. 처음 오다 보면 다. 네. 아, 그럼요. 그럼요. 수고하셨고요. 이제 조심해서 이제 가시는 거죠. 안녕히 가세요. 네. 조심히 이제 가셔야죠. 가는 게.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수고하셨어요. 네. 감사해요. 다음에는 조금 뭐랄까요. 조금 다르게 대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다치지 않고 오셨으면 좋겠네요. 네네. 네, 수고하시고 조심히 가세요. 다음에 봬요. 네. 네, 수고하세요.